가요계 걸그룹 열풍이 거센 가운데 2012년 하반기 가요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낸 걸그룹 AOA. 천사 같은 그녀들의 모습을 찍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으로 뜨거웠던 그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신상 걸그룹 AOA가 드디어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는데요. 밴드와 댄스를 모두 섭렵한 기존의 걸그룹과는 차별화된 컨셉트로 찾아온 이들의 쇼케이스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프로 가수로 데뷔하는 첫 무대인 만큼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녀들. 에이스 오브 엔젤스의 약자로 7명의 천사와 1명의 하프 천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룹명이 굉장히 독특하죠. 에이스 오브 엔젤스라는 약자인데요. 하늘에 많은 천사들을 두는 에이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름처럼 정말 가요계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깜찍한 외모에 훌륭한 연주 실력까지 겸비한 걸그룹 AOA. 이날 무대에서는 청초한 매력뿐만 아니라 섹시하고 파워풀한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멤버 각자가 기타와 건반, 드럼 등을 직접 연주. 여성 밴드의 등장에 현장의 열기는 그 어떤 콘서트 현장보다 팬들의 함성으로 뜨거웠답니다. AOA의 첫 번째 싱글 앨범 엔젤스 스토리. 과연 어떤 곡들로 채워졌을까요? 저희 첫 번째 싱글 앨범 엔젤 스토리는요, 저희 천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겪게 되는 사랑의 감정을 담은 앨범이에요. 사랑의 아픔에서부터 설레임까지 사랑의 감정을 모두 담았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참 재밌으실 것 같아요. 꼭 직접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타이틀곡 엘비스는 사랑하는 남자를 엘비스의 빗대 이야기하는 곡으로 사랑에 빠진 여자의 감정을 귀엽게 표현했다고 하죠. 저희 첫 번째 타이틀곡 엘비스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엘비스에 빗대어서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너무 귀엽게 표현한 곡인데요. 엘비스, 제가 설명한 엘비스 밴드 버전은 일단 강렬한 어쿠스틱 밴드 사운드와 또 화려한 브라스 밴드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어서 색다른 사운드를 내는 곡이에요. 때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당당함으로 팔색조 같은 매력을 뿜어내는 AOA 멤버들. 특히 멤버 중 설현양은 FT 아일랜드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가요계 선배들과의 작업 어땠나요? 제가 처음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는데 그것도 FT 아일랜드 선배님도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긴장했었는데요. 그때 상대 역인 이용기 선배님께서 너무 촬영장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또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정양은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 출연하기도 했죠. 가수보다 연기자로 팬들에게 먼저 인사드렸죠. 아저씨들은 우리 아빠 어떻게 아세요? 처음에 드라마를 할 때 되게 엄숙한 분위기로 촬영을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잘 대해주셔서 조금 나왔는데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가고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8인조 걸그룹 AOA. 드럼을 맡은 유경이 있을 때는 8명으로, 유경이 없을 때는 7명으로 활동. 현재는 멤버가 모두 함께 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서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 서로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다들 너무 착해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한 지 다 같이 살아온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싸우는 일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좋게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밴드와 댄스를 합친 독특한 활동 방식으로 트랜스포머형 걸그룹이라는 애칭을 얻은 신인 걸그룹 AOA. 기존에 그런 댄스 음악에 조금 지쳐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선함을 드리면서 저희 AOA 특별한 그룹이 되고 싶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음악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봅니다.